말리기까지 했는데요. 그 줍는 게 한 30kg에서 40kg까지 줍긴 주었는데 말리고 나니까 거의 3kg에서 4kg밖에 안 돼가지고 좀 허스텅하게 됐습니다. 그 다음에 다시마 포장을 하고 이제 다시마를 팔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 수입은요, 다시마를 팔아서 15만원을 벌었고, 거기서 선생님 중 한 분이 그 기부하신다고 4,000원을 주셔가지고 쓰기로 했고, 총 그러니까 수익은 15만원을 벌었고요. 지출 저희가 벌 때 쓴 돈은 다 합해서 32,000원이 들었고, 순이익이 118,000원이 나왔습니다. 네, 여기서 11조를 빼고 남은 돈이 11만 200원이었는데 여기서 기부까지 합쳐서 11만 200원이 됐습니다. 그래서 기부를 10만원을 했고요. 남은 돈 만 200원으로 각자 한 900원씩 합쳐서 돈을 벌기를, 아니 영화로 분류했습니다.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돈을 버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았고요. 또 다시마 양이 좀 적어서 아쉬웠고, 또 그 물건을 파는데 그 생산과 가공과 판매를 하는 것을 적게 나눠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저는 다른 사람들과 일본 것이 처음이었고, 일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경험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